발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한번 보죠. 네, 나라라 곶감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같이 산책하는 강아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보호자님 말로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저희랑 산책하고부터 보고 배웠는지 배변을 그렇게 뒷발차기를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도 친구를 보고 배우나요? 마크 베코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들은 누구로부터 사는 걸 배우는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우리를 보호했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먹는 방법, 입는 방법, 또 누군가와 뭐 인사도 하는 뭐 이런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강아지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만 강아지들하고 어울리고 그 외에는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강아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완벽한 엄마 아빠 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흥미로운 생각에서부터 마크 베코프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애견 운동장이 외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반려견 운동장들이. 거기서 보니 그 운동장에 자주 모이는 강아지들끼리 하는 행동, 놀이 이런 유행 같은 게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들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친한 강아지들 또 자주 만나는 강아지들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할 수 없고요. 강아지 운동장이나 아니면은 뭐 애견 카페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어떤 반려견이 이곳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 보호자들이 사람들이 판단하고 잘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힘 있는 강아지들이 작은 강아지를 괴롭히는 게 그냥 그곳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고 가만히 있는 강아지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죠? 한번 잘 봐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발차기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은 행동이니까 많이 차게 해주세요.